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냉온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는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보통은 한 달에 15,000원 정도 주고 그 정수기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받는데, 저도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한 1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셀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수기 관리가 크게 뭐 관리할 부분이 없고 그냥 필터 교체해주고 소독하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업체에 의뢰를 하면 이뭐이 4, 8, 12, 16 이렇게 이 필터 교체 필터에 따라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그 정해진 그거보다 더 길게 갈아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또딱 맞춰서 갈아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들쭉날쭉하고, 또이 필터도 지금 저는 정품을 쓰지만 조금 가격이 싸서 그런지 정품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셀프로 비용도 절약하고 또이 필터를 더 자주 갈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규칙은 이게 필터가 왼쪽부터 1, 2, 3, 4번이 있는데, 1번은 이제 제일 자주 가는 거, 이게 4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거고요. 세디먼트 필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프리카본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8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UF 멤브레인 필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6개월마다 한 번씩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 카본 필터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그 갈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업체에서 받으면 그렇게 4, 8, 16, 12요 개월수에 따라서 이걸 하나씩 교환을 해주고 그 스팀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이거 인터넷에 정품 사서 갈면 그 관리 업체에서는 정품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값도 싸고 그냥 이런 4, 8, 16, 12를 무시하고 1년에 뭐 이거 첫 번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번 정도 바꿔주고요. 마찬가지 뭐 비슷하게 4개월마다니까 비슷하긴 한데, 나머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두 번째 것도 두번 바꾸고요. 그러니까 더 자주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꿨는데 마지막 거 하나만 지금 호스를 걸어놨는데, 이게 첫 번째 것부터 이게 물이 이제 들어가고 이쪽 나와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이 찰나의 오른쪽 거에다가 이 지금처럼 이렇게 호스를 끼워가지고 물을 좀 빼주면 됩니다. 대략 한뭐 3, 4리터 정도 빼주면 이렇게 카본 필터 같은 경우에는 검은 물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착을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거 빼는 거는 이거 필터 살때 보면 이런 공구를 하나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빠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 거를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들어가서 건너가서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환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공구 하나면 그냥 되고, 이거 일단 각각 왼쪽부터 하나씩 한 번에 다갈 때는 물 들어가고 반대편에는 뽑은 다음에 이거 임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한 2, 3리터 빼준다는 거,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스팀 청소기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스팀을 해주면 되는데, 이 필터들 여기는 깔끔하니까 스팀 필요 없고, 이제 위에 요런데 이제 스팀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건데, 저 스팀 청소기도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몇만 원 하던데 그거 하나 사놨거든요.